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아마존의 어떤 앱 인벤트 API의 페이지가 인류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책을 찾고 이러는 거예요. 베이스볼 같은 경우 만약에 베이스볼을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러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리스트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공부했었고 달트 할 때도 했었고 파이썬 할 때도 했었고 그러한 리스트 포맷으로 이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API라고 하는데 AP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앱이죠. 앱과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 서버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앱 인벤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검색어를 태그라고 되어 있죠. 태그 하게 되면 Get Valu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앱 인벤터와 관련되어 있는 책 제목들 책 제목과 가격과 그리고 ISBN 코드 그 책의 고유한 코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들이 도출됩니다. 지금 리스트가 하나 엘리먼트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리스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죠. 리스트는 이렇게 브라켓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마칠 때도 보면은 브라켓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왜냐니까 안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이렇게 브라켓으로 쌓여 있고 그 엘리먼트 내에 보면은 또다시 엘리먼트가 하나, 두 개, 세 개 그래서 책 제목과 가격과 ISBN 코드가 되죠. 리스트의 리스트입니다. 그죠? 리스트의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태그에다 값을 입력합니다만은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 이 아마존 웹서버에다가 어떤 검색어를 던지게 되면은 이 웹서버는 이 결과를 타이니 웹 DB 컴포넌트 형식으로 그죠? 타이니 웹 DB 컴포넌트 형식으로 해서 리턴 우리의 스마트폰 앱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웹을 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스마트폰에다가 디스플레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은 텍스트 박스입니다. 텍스트 박스, 서치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명칭의 텍스트 박스 하나. 그리고 호라이전털 어레인지먼트를 두고 거기에다가 버튼을 세 개를 뒀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데 이름은 이제 좀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라벨, 서치 리졸트라고 하는 라벨이 있고 그리고 서치 리졸트라고 하는 라벨 밑에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리졸트 라벨이 있습니다. 리졸트 라벨. 그렇죠?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왜냐니까 지금 텍스트 코드, 텍스트 란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타이니 웹 DB, 타이니 웹 DB는 여기 스토리지에 있죠. 여기에 있는 타이니 웹 DB와 그리고 센서 중에서 바코드 스캐너를 지금 가져와서 두 개의 non-visible 이 녀석과 그렇죠? 두 개의 non-visible 컴포넌트 이것과 이것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현재 유저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은 좀 바꿔줄게요. 첫 번째 거 영어석은 이 텍스트 들어갔다가 search by 키워드 키워드로 검색하는 겁니다. 키워드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거는 search by 두 번째 있는 저 버튼입니다. 이것은 search by ISBN. ISBN은 책의 고유한 코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scan 버튼입니다. scan 버튼은 scan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스캐너를 구동해서 바코드를 찍을 수 있게끔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게끔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 이 뭐예요? 이 horizontal arrangement나 widths를 fill parent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차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search 텍스트 박스, 그리고 세 개의 버튼, 그리고 라벨 두 개, 그리고 타이니 웹 DB 1, 바코드 스캐너 1,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앱을 이용해서 아마존의 웹 서버 API, 그래서 API입니다. 아마존의 서버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앱이 아마존 서버에다가 뭘 물어볼 거예요. 키워드로 물어볼 수도 있고 ISBN 코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물어보면은 서버는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타이니 웹 DB 컴포넌트 형식으로 리턴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리턴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쭉 해나가게 될 겁니다.